총장님과 모진 교수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나이팅게일 사설실을 사회를 맡은 간호학과 김경미입니다. 오늘 행사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간호사로 출발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순서는 국민의회 내빈소개, 개회사, 촛불의식, 나이팅게일 선서식, 격려사, 축사, 축하 영상,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강동대학교 26번째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이었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애국가 지청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상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대학교 서석회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동대학교 김상덕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여준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은영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일 입학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성경 교학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태란 신창업 진로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죄송합니다. 내빈을 부탁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경북대학교 양수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간호사회 이명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북대 사무총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흑학병원 김경수 관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가족분들도 함께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재영 학과장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강동대학교 경영학과 이학과장 윤재영입니다. 저희 친구들의 나이트를 선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대양의 학생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뻐주신 학부모로서 이러한 뜻깊은 날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서석회 총장님과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귀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먼 길까지 오셔서 참석해주신 경복대학교 대학부 부총장님과 이명희 총독 간호사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학과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 학생의 임원들과 선배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리한 1학년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 정신인 희생, 봉사, 잔인 정신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든 촛불은 나이팅게일의 등불과 간호 정신을 상징하며 주변을 밝히는 봉사 정신을 의미합니다. 나이팅게일의 용기와 혁신을 본받고자 다짐하고 간호사로서 새로운 걸음을 당당히 나아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동대학교 간호학과는 1995년 신설되어 오늘날 101 통찰력을 기본으로 인성,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성실, 창조, 협동의 실천을 통하여 전문직 간호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실습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과 개설 이후 1,3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다양한 의료보건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임하시하고 전문 강민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모든 교수와 직원들은 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에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존경되는 선생님은 단상에서 촛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강성주 세인이 강성영 신재경 강교희 박도구 강지구 박범준 박은주 박희정 권도연 박서현 김다빈 박호경 김다은 박인규 김다은 박수빈 김도연 박유빈 김영아 박유빈 김영환, 박하리, 김리아, 백지연, 노영성, 신원아,
김민정, 안민지, 김민주, 양서윤, 김민지, 양은표. 김민재, 양혜림, 김세은, 유서영, 김소영, 유세진, 김수정, 유지원, 김수현, 윤상윤, 김승윤, 윤우상, 김시아, 윤채영, 김예림, 은솔옥, 김수진, 이가민. 김유빈, 이형민, 김은빈, 이효경, 김은혜, 이하은, 노채영, 이미경, 김정은, 이서희, 김지혜, 이서영, 김채현, 이예나, 김하늘, 이예빈, 남현정, 이예빈, 김재한, 이예지, 민경주, 유성영, 신지현, 정세균, 유지성, 한영진, 이사빈, 이예진, 이은성, 이예진, 이주희, 이정아, 최세은, 이정은, 강소예, 이정진, 김민서, 이정현, 김보영, 이주현, 이현주, 이태균, 이호단, 이하연, 정소영, 이현아, 조예지, 이혜영, 황정희, 전혜원, 정혜빈, 정주연, 조아빈, 정진연, 최주헌, 조영신, 한예빈, 조영채, 한예빈, 조성경, 한혜영, 조혜빈, 허영지, 최미희, 허주빈, 최우빈,
황순주, 황수지, 황주기, 한승연, 황혜원, 한시훈, 조혜철. 다음으로 선서생의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수진 학생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석회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로서 사명을 다짐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그 마음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 생활과 임상 실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앞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5년의 인정을 했다가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학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 관계자분과 학부모님,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의 지극한 노력으로 101번의 습득서를 통한 인성함양과 과학기술을 겸비한 학생을 키우기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나아가 글로벌 대학을 이루기 위한 우리 대학은 다시 한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경사 말씀을 일단 마칩니다. 말씀을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릴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20대시죠? 저는 70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인생을 이제 거의 끝낸 사람이고 그 인생을 거의 끝낸 사람이 야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여러분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인생에 아 저 다 살아본 생각은 저렇더라 라는 걸 한번 들어 정말 좋은 선물을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행을 가는데 요즘 방명이를 하나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자다 번호를 축축 번호, 티켓 나오라고 치고, 뭐 과자 나오라고 치고, 요즘 관계에 하나 있으면 여러분 여행이 뭔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절 방문을 하나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시작하는데 요절 방문을 가지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오늘 내가 이 공식서에서 요절 방문을 준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해요. 진짜 안 준 모임이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절 방문을 여러분 하나 드리는데 이 요절 방문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잠깐 잘 들으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절 방문을. 그리고 이 요술방맹이는 사용하는데 여러분처럼 남을 위해서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나는 요술방맹인데 내 개인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요술방맹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인생 앞으로 50년 살아가는데 101번의 책, 101번의 스위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강원에 고전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요술 방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백한번이라는 약 70권 밖에 못 읽었습니다. 아직도 한 30개의 스위치를 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듣고 이 평정한 사람들 정말 성공적으로 그냥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75억의 인생을 거의 다 사는 사람이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고 이걸 오늘 얘기를 머릿속에 동계에 들은 사람은 요술 방매를 전달이 된 거고 다른 어떤 사람은 요술 방매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요술 방매를 보이지 않는 이 요술 방매를 여러분 전달하는 것을 다 받으시고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제 여러분들이 20인데 여러분들이 70대 나이 되면 50년 되겠어요. 그렇죠? 50년에는 저는 이 세상에 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정말 평생 오늘 들은 얘기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뭐든지 성공하자 환한 얼굴로 나이든 미소 짓는 나이든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겠습니다. 네, 제 축하감사의 소개를 주신 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양수 부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양수 부총장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장, 대한정신간호학회 회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인증평가단장, 한국대학평가원 대학평가인증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부총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총장님, 그리고 부총장님, 그리고 외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서식을 하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나이팅게일 상서식은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전쟁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정한 간호가 무엇인지를 정립하였기에 오늘날까지도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흔히 백의전사, 희생, 봉사로 대변되고 있으나 그의 업적은 그 이상이었으며 오늘날 간호사의 역할을 시작한 선도자였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전문가였고 독립적인 간호 실무자였으며 통계를 이용해 변화를 시도하는 연구자인 동시에 간호 교육자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우리 모두가 간호사의 길을 선택했다기보다 간호사로 소명을 부여받은, 즉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는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긍지이고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간호 전문가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최고의 교수님들, 임상 환자를 지키는 든든한 선배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간호의 대상은 질병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먼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상자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간호법에도 있듯이 병원의 환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질병 예방, 건강 유지 및 만성질환을 관리해야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인성과 지성, 명성의 가치를 배운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입니다.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 존중을 위해 소중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 어디서든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과 간호를 사랑하는 간호사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북 간호사회 이명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충북 간호사회 이명희 회장님은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 충북보건교사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노은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간호사회 회장 이명희입니다. 지금까지 40회 총장님의 해보신 소중한 백한권의 무전과 백한계의 실지를 담은 무술방문을 모두 선물 받으셨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아주 소중한 선물을 이분 영웅이 또 오래 남으실 텐데요. 또 이 경북대 부총장님, 양숙 부총장님의 그 좋으신 말씀을 들었고 그러는데, 이어서 제가 축사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여기 먼길을 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축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동대학교 제26회 나이팅게일 선수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간호학과에 입학 후 지난해까지 비대면 수업 등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잘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이팅게일의 후예로 당장에 서게 된 127명의 선수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학과에 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서석회 총장님과 두 분의 그 총장님, 또 부직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업과 실습 지도 등 간호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신 윤주희, 임재연 학과장님을 비롯한 간호학과 교수님들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가 간호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 여러분, 오늘의 이 특별한 촛불의식은 나이팅게일이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일생을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행사로 선수생님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식입니다. 저도 오래전 벅찬 가슴으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면서 아픈 이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간호인으로 평생을 생기느라 다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 역시 때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스승과 가족 앞에서 하는 나이팅게일 선서는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의 선서일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 깊이 조마다의 멋진 삶을 디자인하며 미래의 간호사를 돕는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아 일상을 돌아왔지만 지난 3년여 우리는 극한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간호사들의 희생을 모아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의료 현장 또한 이처럼 그리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오늘 이 선서식을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함과 공의감, 또 소중함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긴 기간 보건의료 중심에는 늘 간호사가 있었고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이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감당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어 간호법 제정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이며 당연한 과제인 것입니다.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 부지의 변화에 민첩하고 변화될 미래 보건 의료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며 부모 돌봄의 근간이 될 간호법 안에서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통하여 더 나은 간호사로서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좀 더 나은 간호 환경에서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한 의료인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간호의 탄탄한 후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으로 동참해 주신 학생과 교직원, 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호협회와 100년 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간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간호 발전과 간호사의 일상을 보는데 일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학교에서 본교에서 여러분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본교의 간호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간호 실무 능력을 갖추는 물론 캠퍼스 안팎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 또 30년 후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긴 기간 꿈꾸며 갖고 온 행복한 삶의 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선서생님 여러분의 출발을 축하드리며 언제나 여러분 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충청북도 간호사회 임명인정인의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정은 외 4명을 대신하여 간호학과 윤주희 학과장님께서 전달 듣겠습니다. 장학증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학생은 2023년
대한간호협회 총국간호사회 간호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대한간호협회 총국간호사 대장. 총장님께서 풍선과 함께 경력금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수진 학생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대기획부 부장 정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문제를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맞추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과목입니다. 간호학을 알기 위해 이것을 배우고 들어가야 하죠. 바로 기본 간호학에 관한 문제인데요. 활력증후 내호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에 드는 거고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딱 목을 때리고 있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본 간호학에서 배웠던 간호 문제인데 활력증후 내호소입니다. 하나, 내리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저희 안 돼요? 자, 저랑 다리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저 이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저를 진 사람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두 번 남았죠, 두 분. 두 분, 가위바위보 두 분이서 하세요. 나 이길 사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답이 뭘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어기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배웠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문제 내도 될까요? 네. 아니에요? 왜요? 왜요? 안 돼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개인이 원하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 사고 및 자신과 관련된 태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방어기제가 무엇일까요? 저요!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생각하셨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집중! 여러분들 집중! 개인이 원하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 사고 및 자신과 관련된 태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방어 기제가 무엇일까요? 아니. 왜 이렇게 급해요? 하나, 둘, 셋. 꽤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저랑 가위바위보해요 또. 저랑 같은 거 내는 사람. 가위바위보. 보장이 있는 사람 내주세요.
많이 하는 거. 세 분이에요? 네 분? 총 네 분? 우리 안 보네. 이번에도 저랑 같은 거 매주서 올릴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할게요. 뒤에도 있어요? 세 분?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할게요. 네 분? 손 반짝 들어주세요. 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 이번에도 저랑 같은 거 내는 사람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시 손 들어요. 다시 손. 같은 거 내는 사람.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은 저 이기는 사람. 저 이기는 사람. 가위바위보. 네? 어,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중.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강호하게만 관한 문제 냈으니까 이제 재밌는 문제 내야겠죠? 마지막 문제는 노래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알아 말 안 해도 왜 이리도 쉬운 걸 몰랐을까. 이 옷들을 고를 시간에 30분 더 널 안아줄 걸. 어? 먼저 손 들었어요. 맞았어요. 학부모님이랑 서방이랑 연락처 받아놔주세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 여기서 모두 끝났고요. 참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선물에는 정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2부 행사인데요. 선배님들께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나선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님인데요. 지금 한국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입니다. 우선 마찬가지 축하드리고요. 항상 학교 생활에 대한 그림을 간직하고 지내왔는데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나이팅게 선서식을 통해 간호사가 되어가는 첫 발걸음을 걷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학업에 있어서 때론 지치고 힘들겠지만 자신만의 열정과 목적의식을 갖고 정진해 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후배님들은 실습 나가기 전에 걱정도 많으실 거고 사전도 선배님도 느끼실 텐데 하지만 실습과 과제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 후딱 지나가 있을 거예요. 실습 시작하면 실습하느라 과제하느라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공부 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찬 시간을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셔서 본인의 과제로 만들며 잘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턴 시즌을 통해 많이 경험하고 많이 공부하셔서 좋은 간호사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여러분들 간호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좀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다짐한 이 마음까지 촛불에 각자 잘 담으셔서 오늘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의미를 잘 되새겨 참된 의료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은 전철이 참 많아요. 네. 일을 하면 얼굴이 나왔지? 일을 하면 얼굴이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후배님들 2학년 마무리 잘 하시고 3학년, 4학년까지 확실히 잘 쌓으셔서 좋은 간호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호사의 꿈에 한 발짝도 더 다가가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인상에서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나이팅게일 후속되는 힘으로 소개해 주신다는 선배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1학년 후배들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저희가 1학년 중에서 가장 재치있고 그 다음에 노래를 사랑하는 학생으로 뽑았어요. 경쟁률이 되게 치열했는데 정말 정말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 두 명이서 함께 듀엣을 불러주실 건데요. 김형준과 박영환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어떤 간호사 시작을 응원하는 곡에서 시작이라는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꿈은 너 난 내 집에 있니 꼭
녹화는 1절만 제출하겠습니다. 선생님 모두 자리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키워줘요. 제26회 라이팅계의 선수신 축하드립니다. 차이 의과대학교 동작차병원 간부장 이승희 씨.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소망소망병원 이강표 이사장님, 소성병원 조창진 이사장님, 이창병원 임영 병원장님, 전종병원 송재원 병원장님, 창청은병원 원조화 병원장님, 중조의료원 문창규 의료원장님, 지센병원 오미화 감독장님, 사립대병원 감독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26번째 나이팅게일 참석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난 후에 바로 반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대학 선거생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다!